16, 레슨 3의 마지막이죠. 잘 한번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자, when a round object like a ball, 공과 같은 동그란 물체가 is thrown. 아, 이거 지금 뭐야? BPP 뭐?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물체가 던져지는 거니까 BPP 수동이 나와야 됩니다. 던져질 때 the front part of the ball, 공의 front part, 앞쪽 부분이 hits the air. 공기를 때린대. 공기와 부딪힌대. 자, 이 ing 뭐겠어?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은 항상 뭐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목적어도 있고, 공기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능동에 ing가 맞겠죠? 자, 증가시키면서 뭐를? The air pressure there. 그쪽에 있는 공기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While은 일단 접속사. 여기서는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이야. 근데 뭐 반면에 뭐뭐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인 반면에? The air becomes thinner. 공기가 becomes thinner. 희박해. 더 얇아진다는 얘기는 희박해진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지금 형용사 보호로 쓰인 겁니다. 아, 이건 보호 자리. 뭐가 써야 된다? 형용사가 쓰인 거야. thin에다가 er 붙여가지고 비교급 맞는 것뿐이야. 더 희박해진다. 어느 쪽에? At the back of the bowl. 공의 뒤쪽은 공기가 더 희박해진다는 거야. 뭐 하면서? 얘도 뭐야? 그렇지, 얘도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 당연히 뭐야? 능동이 되겠지. 왜냐면 뒤에 얘가 오가 되고, 이 low가 뭐가 된다? O, C가 이렇게 되거든. 자, 뭐 하면서? Making the air pressure. 공기 압력을 low, 낮추면서. 그죠? 분사구문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능동이 ing라는 거. This difference in air pressure. 공기의 압력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creates, 만들어냅니다. Unwanted effect.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효과? Called drag. 요 ed는 앞에 있는 effect를 꾸며주는 분사야. 뭐? pp 수동으로 쓰인 겁니다. 수동. 뭐라고 불리워지는? drag라고 불리워지는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drag가 학력이야, 학력. 학력이 어려우면 저학력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학력. 학력을 만들어냅니다. 학력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That. 어떤 학력이냐? That. 대절이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거야. Drags 동사 and 다시 또 동사 이렇게 병렬로 묶여서 끝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학력이냐? 올려 봅시다. 자, 어떤 학력이냐? That literally, 글자 그대로 drags the ball backward. 볼을, 공을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and slows it down. 그 공의 slow down, 속도를 낮추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slows it down이 되겠지? 요 i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어디? 가운데 위치하셔야 된다. 어떤 경우에? pick me up. pick up의 목적어가 me라는 대명사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pick me up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slow it down이 되겠지. slow it down. 알겠어? So drags and slows it dow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이세 위치. 뭐, 대절은 당연히 앞에 있는 drag을 이렇게 꾸며주겠죠? This is, 이것이, the place가 생략된 거야. 이것이 지점이다, 장소이다, where,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where가 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the stitch, 그 실밥이 come into play.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뭐 효과가 드러나는,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이다. 요 where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The stitches. 그 실밥은 more or less, 어느 정도 scoop, 모읍니다. The air, 공기를 모아서 and directed, 그것을 유도한대. Inwards, 안쪽으로 유도한대. Toward, 어디를 향해? Toward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Toward, 어느 쪽으로?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으로. Direct, 보내고 유도한다는 얘기인 거야. This, 이것이 effectively increase, 이것이 효율적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뭐를? The net air pressure. 이 net이 최종의 이런 뜻이 있거든. 최종적인 공기의 압력을, 뭐 실질적인 실공기 압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In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에 있는 실공기압, 최종공기압을 증가시켜줍니다. 컴마,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나오지? 이것도 뭐야? 이것도 또 앞문장이야, 선행사가. 그래서 동사 뭐가 나왔어? S가 지금 붙은 거야. 그죠? 컴마 뒤에 뭐 안 된다고? 대답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위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실이 reduce the drag, 항력을 감소시켜줍니다. Further, 더군다나 게다가 as a ball is released, 공이 is released, 던져질 때, 또 수동의 PP가 나와야 돼. 공이 던져질 때, 공이 is released, 던져질 때, the pitcher, 투수는 can put spin, 스핀을 걸 수 있대. 우리가 신뢰로 건다고 그러잖아. 일본 말이 안 되나? 자, 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원더볼. 공에다가 스핀을 매길 수가 있어. 변하고 있잖아, 변하고. 스핀, 신뢰로 안 되지? 스핀을 탁 이렇게 먹이는 거야. 그래서 팔을 이렇게 싹 비틀잖아, 막 이렇게. 그지? 자, as the ball spins, 볼이 회전을 할 때, 볼이 회전을 할 때, the stitch, 실밥이 help, 돕습니다. The ball, 목적어가, 아하, 이 OC잖아. 자, help는 OC 자리에 뭐 또는 뭐, 원형 또는 투부정사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앞에서는 원형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 투가 나왔습니다. 둘 다 됩니다. 알겠죠? 아, help는 OC 자리에 원형 투부정사 다 되는 거야. 목적어가 원형 또는 투부정사도록 돕다. 실밥이 그 공이 to fly, 날아가도록 돕는데.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야? 이 대생략이야. The pitcher intends. 투수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아, 굉장히 과학적인 그림. 잘 보세요. 자, 마무리합시다. The shading at the back of each ball. 각각의 볼의 뒤편에 있는 쉐이딩, 음영, 그림자가, 그럼 쉐이딩이 주어야, 그림자가 represent, 나타냅니다. The lower air pressure zone, 더 낮은 공기압 존을 나타내 줍니다. 뭐 하면서, showing, 보여주면서, 분사고 뭐냐? 능동, 수동? 능동입니다. 왜냐면은, 요 뒤에 이 how절이라는 목적어가 있어. how절이 지금 끝까지 묶여. 이 how절은 showing의 뭐다? 목적어야. how절을 보여주면서 how 실밥이 어떻게 work, 작용하는지 뭐 하기 위해 to weaken drag, 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뭐하기 위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뭐하기 위해 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by catching the surrounding air, 둘러싸고 있는 공기니까 이 능동의 ing가 나와야 돼. 능동의 지금 분사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catching, 모음으로써, and 지금 병렬이거든. and 뒤에 뭐가 나왔어? 요 ing가 나왔지? 누구랑 병렬? 그렇지, 얘랑 지금 병렬인 거야. by ing directing it inwards, 그것을 안쪽으로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실밥이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showing 하우절, 하우절을 보여준다 라는 능동의 ing 분사구문이 나왔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6도 마감했고, 레슨 3, 스포츠는 과학이다! 라는 요 단원도 잘 마무리했습니다.